여러분, 안녕하세요. 님스 베란다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반가운 건 정말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비가 끝나고 나면 산불도 좀 나지 말고 또 질병도 좀 물러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정신을 좀 차려보려고 분갈이를 했거든요. 분갈이를 한 5개 정도 했는데, 보시면 이 분에 비해서, 화분에 비해서 제라가 너무 작은 것 같죠. 제가 왜 이렇게 화분 사이즈를 조금 크게 했냐면, 무름이 오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이 화분이 너무 조그만한 걸 하니까, 제라가 정말 안 크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조금 큰 데다가 옮기고 나니까 이렇게 쑥쑥 자랍니다. 한번 제가 그래서 한번 툭 지켜봐 주세요. 얘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참고로 제가 이게 명찰을 다 잃어버려서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검정색 이 화분에 옮긴 이 제라가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줄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봄에는 물을 적당히 주고요. 여름에는 제가 물을 아주 조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름을 걱정하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밑에 마사를 많이 깔았거든요. 그래서 물 빠짐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화분 가리는 못하고 영양이 좀 없어 보이는 화분 위에 이렇게 배양토를 분갈이용 흙을 조금씩 조금씩 얹어 주었어요. 영양이 조금 더 생기라고. 그래서 오늘 화분 가리 한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얘는 가리 한 지가 한 달쯤 됐고요. 한 달쯤 되니까 이렇게 꽃대도 막 올라오고 잎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 집에 온 지 꽤 오래돼, 지난 가을에 왔으니까 오래됐는데 이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과감하게 큰 화분으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제가 잘 되면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기분 좋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